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 경태아부지 맞지? 계정 매입자 의용 눈초리액 수익기부 세계정주 애식 반려동물 실종 분양 정보 공유에 활용 놀이꾼 그 사람과 말투 같다 의심 여전히 반응산을 반려견 경태를 앞세워 후원금을 모아 횡령한 뒤 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택배기사 경태아부지의 인스타그램이 다시 활성화됐다. 이 가운데 계정을 매입했다고 밝힌 A씨가 계정 운영 방향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4일 경태아부지 계정을 50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힌 A씨는 누리꾼들의 의심이 계속되자 5일 하늘에 맹세하건대 전 경태아부지가 아니다. 억울해 죽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초 A씨는 계정 매입 후 이름을 바꾸고 활용하려 했다. 그는 이 계정은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수익을 낼 예정이며 수익은 강아지 보호센터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증된 계정이라서 이름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이 경태아버지가 계정을 팔아넘긴 척하면서 또다시 돈을 벌려는 것 아니냐며 A씨를 믿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그럼 예쁜 경태 사진만 올릴 테니 가끔 들러서 보셔라라고 수익 얻는 것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경태 사진이 왜 있냐며 이마저도 믿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경태 사진을 올리는 것을 두고 찬반 투표를 열었다. 그 결과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는 제일 예쁜 경태 사진만 한 장 올려두고 댓글창 막고 로그인도 안 하겠다며 그래요. 나도 괜히 계정 산 거 안다. 아무튼 예쁜 경태는 보고 가라고 했다. 이후 A씨는 여러 사람과 의논한 결과 이 계정의 쓰임새를 찾았다며 다시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잃어버려서 찾고 계신 분은 무조건 글 올려드리겠다. 아이 사진, 지역, 특이점 등 메시지로 제보달라며 유기견 및 유기묘 보호센터도 연락 바란다. 분양글 무료로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쁜 의도로 계정 구매한 것도 아니고 좋은 데에 쓰려고 마음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정 본주 아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다. 앞으로도 위용도로만 계정 활용할 거니 악성 댓글은 전부 지우겠다. 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고 말투가 경태아부지와 똑같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들은 멀쩡한 사람이 왜 굳이 사기꾼 계정 매입해서 활동하는지 의문이다. 변명하는 거 보니까 더 경태아부지 같다. 너무 추하다. 애써 티 안 내려고 하지만 말투에서 티 난다 등 A씨를 비난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